MT에 보조제들을 섞어서 우선 투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개들은 미세영양소 쪽이 고갈이 많이 됩니다. 특히 미네랄 쪽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어떻게 줬냐? 그냥 주면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멀티비타민제도 주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종합 비타민제죠. 햄과 섞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면은 이거 빨리 먹으려고 종합 비타민제까지 그냥 먹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는 행동심리 교육에 들어가는데요. 행동심리 교육은 이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치솟아 오르는 욕망을 제어하게 만드는 교육이죠. 셀프 컨트롤, 일반적으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리를 자제하는 자제력을 키워줍니다. 잘했어. 그리고 숨소리나 행동 움직임들을 보면서 얘 심리 행동 상태를 체크합니다. 예, 지금 안정돼 있죠? 이렇게 같이 조용한 시간을 주방에서 좀 보내다가 얘 혼자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개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면 밖으로 나간다는 흥분하고 다른 개들의 움직임, 흥분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리가 급격하게 흥분 상태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벡터, 밖으로 나간다는 흥분과 다른 개들의 흥분 중에서 다른 개들의 흥분을 제외하고 약간 나간다는 흥분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혼자 내보내는 겁니다. 나가자. 야, 지금 호흡소리 들리시죠?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는 흥분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뛰어나가게 하면 흥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자, 차분해졌죠? 조용히 다시 문을 닫고요. 다시 열어서 셀프 컨트롤하고 비슷합니다. 오케이. 차분하게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심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경 설정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심리 치료에. 또 나오자마자 헥헥거리는 소리 들리죠? 흥분 상태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기다려줍니다. 차분하게 말도 건지 않고 그냥 나도 여유롭게 바람 쐬고 햇볕 쐬면서 제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면서 편하게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줍니다. 예, 좀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 보세요.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들은 흥분을 하죠. 근데 여기다 다른 개들의 그 흥분까지 더해져서 얘가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은 얘의 흥분도는 두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치우쏘아쏘아 올라가는 흥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막을까? 오케이.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들어가 들어갈게요. 아주 높은 온도는 아니네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개들을 심리가 차분한 개들을 한 마리씩 더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했습니다. 흥분도 급속히 치솟아오르죠? 낑낑댑니다.
밖에 개가 한 마리 나와 있다는 것 자체로 흥분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혼자 남아 있을 때보다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 짖는 소리 듣고서 또 흥분한 것 같아요. 안에 개들이 짖는 소리 듣고서. 조금 놔뒀다가 다른 애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팅해 주면서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짖는 소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진정, 진정하세요. 다른 애들 또 나올 거야. 흥분하지마. 응? 또 급하게 흥분했습니다. 용순이하고 찬이 풀었습니다. 네, 여기서 흥분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큰 자국 썰이라 뇌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로 작은 자극을 주는 아이들에서 빨리 움직이고 막 짖고 무리의 분위기를 무리의 흥분을 높이는 써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설정을 통한 행동심리 치료들입니다. 점차적으로 개들의 심리 행동들을, 행동심리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냄새 맡고 있죠? 좋은 현상이죠? 진정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개들한테 관심도 갖고요. 찬이한테. 예, 좀 안 진정됐어? 응? 또 패팅해줘가지고 진정을 시킵니다. 네. 카밍 포인트 혈점을 예, 마사지해줍니다. 다음 단계 견제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대장. 한번 테스트해보죠. 찬이야, 잘 잤어? 응? 엄마한테 인사해.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엄마한테 너희들 학비 버느라고. 응? 블리야, 너도 만져줘? 응? 분리도 완전죠.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극 또 주겠습니다. 애들 꺼낼게요. 맥주 훔쳐먹지 마라, 레오. 야, 너희들 만나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레슬링하냐? 용찬이 자극하는 거야, 분리? 나가자. 나가자. 가자. 흥분했습니다. 분리 흥분. 뇌를 보고서 흥분을 하네요. 엄청. 아, 극복해. 에이, 써니 흥분하지 말고. 에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흥분하는 개들은 다 행동 심리에 문제가 있는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연 상태에서 어떤 개들을 관찰을 해봐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키우는 잘못 키워서 발생하는 과잉 흥분 행동들은 보이질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키우면서 과잉 행동이나 흥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개들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 개는 예민해요. 우리 개는 뭐 흥분도가 높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동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잉 행동이나 과잉 흥분 같은 것들 치료가 어려운 게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 거고 그 환경이 계속 자극하는 환경에 고정되어 있다면은 특히 견주의 행동, 상호작용들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저 상태가 치료가 안 됩니다. 훈련이라는 개념,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훈련은 폭력이고 그렇다는 이유가 심리는 바꾸지 못해요. 저러한 행동 심리를 유발하는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 특히 견주와의 관계,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다 재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가도 그 생활 습관을 그대로 고치지 않으면 다시 그 병이 재발하는 것처럼요. 근데 개들을 훈련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은 개들을 기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생물이 아니라 생물의 학습인지 심리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분리는 지금 풀뜯고 있습니다. 예. 다른 옆에서 막 짖고 움직여도 풀뜯고 그래서 운동량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 보고 지나가는 차 보고 그러네요. 예. 제 차를 쫓지 않도록 옛날에 다른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개예요. 분리는 근데 예, 그때는 안 쫓고 했는데 다시 재발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을 하면은 치료 후에 재발하는 것처럼 다시 재발을 합니다. 훈련의 한계예요. 행동을 통제하려는 훈련들. 얘는 차를 보면 흥분도가 쭉 치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게 되고 그 심리 자체를 변화시켜주기 전에는 차 쫓는 행동을 제어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재발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경련이 안 일어나야 할 텐데 기분 좋습니다. 정동 상태 되게 좋습니다. 네, 몸 비비기도 하고요. 잔디에 살살 뛰고 있어. 저렇게 빨리 뛰면 위험한데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블리야, 예, 관심을 리라이팅 저쪽으로 해서 불렀습니다. 블리 예스 그또 아이고 한 번씩 부르는 이유는 제가 블리를 부르는 이유는 디스트랙팅입니다. 즉 제가 어느 항목에 꽂혀가지고 막 흥분도가 올라갈 때 한 번씩 불러서 그걸 툭 끊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요.
그러한 기법들을 디스트랙팅 또는 리다이렉팅이라고 합니다. 블리 예스. 눈이 아이컨택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쫓는 거는 흥분이 아니라 네, 이건 활성도가 높은 거예요. 활력이 높아가지고 지금 뛰는 겁니다. 옛날에 얘한테 자극을 줬던 콰일이라는 네, 같은 집에 사는 개를 쫓는 것과는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콰일리를 쫓을 때의 그 흥분과 지금 다른 개들하고 뛸 때의 흥분도는 다른 흥분입니다. 심리적으로. 신났습니다. 찬이, 용순 신났어요. 다들 지금. 네. 써니야, 써니는 산책 모임에 가서 지금 이런 행동, 과잉 행동 습관들이 형성된 거예요. 다른 개들하고 그냥 막 쫓고 쫓기면서 뛰어노는 행동들을 허용했어요. 습관화라고 하는 거는 뭐 신경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 예, 아드레날 생략적으로 아드레날린 많이 분비가 되고 예, 글루탐산 수용 분비라든지 아니면은 글루탐산 수용체들이 많아지면서 예, 그 행동 자체를 흥분 행동 자체를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리적 조건들, 신경학적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5분 동안 경련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거의 지금 이제 안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차 보고 또 올라오는 차들 보고 급격하게 흥분도가 높아지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차의 장이 통제가 되네요. 너무 오랫동안 예, 노출을 해놨기 때문에 분리는 이제 집어넣도록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밖으로 용순 나와. 응, 오케이. 네, 분리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 돼요. 너무 과하게 자극에 노출 많이 됐습니다. 아, 찬이 빨라요. 그 틈을 이용해서 후다닥 자기도 들어왔어요. 쉬자. 하우스. 어, 삑살이 났어. 자니, 하우스. 아니야? 놀고 싶어, 더? 더 놀까? 더 놀까? 응? 아주 신났어. 응? 찬탱. 찬탱. 아, 하우스. 하우스. 놀았으면 들어가야지. 쉬어야지, 너도. 잘했어.